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생겨난 말이지요. 일본 교토에 가면 높이 약 9m에 이르는 귀무덤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는 귀를 묻은 무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묻힌 것은 대부분 사람의 코로 임진왜란 때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군이 죽인 조선인들의 수급 대신 베어갔던 코를 묻은 무덤입니다. 당연스럽게도 본래 이름은 코무덤이었으나 이름이 섬뜩하다고 하여 귀무덤으로 바뀌었지요. 또 일설로는 코무덤이라고 하면 무덤에 있는 코의 개수가 죽인 사람의 개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귀무덤이라고 하면 죽인 사람 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는 그래도 민간인에 대한 비교적 온화한 태도를 보였으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는 기이해지기 시작합니다. 1597년 일본이 재차 조선에 다시 전쟁을 일으킨 정유재란 때는 히데요시가 별다른 성과 없이 전쟁이 이어지자 부하 장수들을 독려하기 위해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전리품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영수 중에 몇 명을 죽였는지 적어주며 그 공을 인정해 주었지요. 수량을 적은 확인서까지 보내니 일본의 장수들은 서로 더 많은 공을 세우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병사뿐만 아니라 생후 부녀자, 갓 태어난 아기까지 가차없이 죽였지요. 얼마 후 귀는 두 개여서 술을 부풀릴 수 있다며 코를 베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리하여 소금통에 절여 오사카로 보낸 뒤 교토까지 육로로 베어진 코를 실어 나르며 전투에서 세운 공로를 자랑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몇몇 일본군들은 민간인의 경우 코만 베고 살려준 경우도 많아서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코 없이 사는 자들이 많았지요. 허나 막상 모아놓고 나니 처치가 곤란한 데다가 이를 지시한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에 돌려줄 수도 없게 되자 그냥 한 곳에 파묻은 것입니다. 이러한 히데요시의 미친 짓에 적극 찬동했던 사이쇼 조타이는 훗날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워준 게 히데요시의 자비심을 보여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시대상을 볼 때 정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살한 적의 군인의 귀나 코를 베는 일은 흔했고 우리나라 역시 왜군의 목을 베어 정과를 확인했지요. 하지만 이것을 살아있는 민간인에게 행한 것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서운 존재를 뜻하는 애비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비, 애비야, 이비야, 어비야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계속 울면 애비 온단다. 애비,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 등의 경우로 많이 쓰이지요. 애비는 이비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귀, 코, 사람이 합쳐진 말로 귀나 코를 베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유재란 때 종군한 승려 개인엔이 쓴 조선 일일기에도 나오는 내용이며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순사를 애비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교토의 귀무덤에는 조선인 12만 6천명분의 코가 묻혀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별도의 관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별도의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3대째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가 언젠가부터 교토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무덤 길 건너에는 임진왜란의 주모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신 도요쿠니 신사가 있지요. 교토에 있는 귀무덤이 유명하고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일본 여기저기 산지에 있습니다. 1992년 오카야마현 비젠시 가카토 구마카와산 기슭에서 귀무덤, 1995년 오카야마현 쓰야마시에서 귀무덤이 발견되었지요. 2014년 스시마시 가미스시마 히콘텐성 남쪽에서 적석묘로 된 귀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모두 환수해 오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교토 귀무덤도 완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국내의 일부나마 1990년, 1992년 경산남도 사천시와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이장됐으나 환수된 귀무덤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도부터 이 기무덤에서 조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시민단체 교토 평화 모임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도 참석해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가해자 측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순순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비극적인 애안이 서려 있는 기무덤. 부디 그들의 넋이 이승에 남지 않고 모두 편안한 곳으로 갔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꽃이었습니다.